여기 당첨자 13만원 14만원 아니고 만원 로또가 터진 거죠. 근데 언덕이 진짜 장난 아니다. 아, 월세 만원이면 산꼭대기도 가죠. 되게 꼰대적인 파이팅. 미일경제 기자님. 안녕하세요. 매경에서 기억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코칭해 주시기 바랍니다. 파이팅! 외부인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지금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. 불하지 말고 하시죠. 오늘 제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서울 한복판에 월세 1만 원으로 신축 원룸에 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과연 거기가 어딘지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. 지금 저희가 찾아가 볼 부지는 원래는 양녕 공영주차장이 있던 부지라고 해요. 과연 얼마나 깔끔하게 지었는지, 어떻게 만 원에 운영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이 정확한 위치는 동작구 상도동 275번지입니다. 미분양으로 유명했던 상도 프로지오 클라베뉴 있죠? 거기랑 위치가 좀 가깝더라고요. 이게 모집 공고 낸 게 작년 11월이었거든요. 11월에 공고 냈을 때는 조건이 뭐였냐면 월세가 만 원이 아니라 13에서 14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었거든요. 당연히 뭐 모두가 된 건 아닙니다. 청년주택이기 때문에 요건이 있었어요. 나이는 만 19세부터 39세. 선순위는 월소득 230만 원 이하. 그리고 후순위는 300만 원 이하였는데 아마도 이거는 230만 원 이하에서 그냥 다 끊기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리고 경쟁률은 7대 1을 기록했었습니다. 그래서 2월에 당첨자까지 다 발표가 났는데 갑자기 4월에 동작구가 파격적인 발표를 하죠. 여기 당첨자 13만원 14만원 아니고 만원 로또가 터진 거죠. 13만원 할인을 해준 거니까 빵꾸가 날 거 아니에요.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날까? 동작구가 대한민국 동작 주식회사라는 기관을 출자해서 설립을 했어요. 정비사업, 뭐 재건축 재개발 컨설팅 이런 걸 해주는 회사로 시작을 해서 이익이 남기 시작했는데 3천만 원 정도를 기부를 한 거예요, 동작구에. 그래서 동작구가 이 3천만 원 기부금 플러스 본인들 예산까지 태워서 이 청년주택 월세를 13, 14만 원에서 만 원으로 줄여주겠다. 2년 계약에 7번 연장해서 최대 14년까지 살 수 있다고 공고에 나와 있거든요. 14년 동안 계속 만 원이냐? 이것도 좀 궁금한 포인트죠. 근데 언덕이 진짜 장난 아니다. 아, 월세 만 원이면 산꼭대기도 가죠. 되게 꼰대적인 마인드. 꼰대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진짜로. 아니 그리고 제가 이 근처에 그래서 이 만 원이란 가격이 얼마나 파격인지 직방에서 원룸 한번 찾아봤거든요. 여기가 전용이 20제곱이에요. 전용 20제곱인 비슷한 신축 원룸 이 근처에 있는 거. 그거 찾아봤는데 보증금 500에 월세가 50만 원이에요. 개이득이죠 그러니까. 아 여기다 여기. 어쨌든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. 요 밑에 지하 1층 있죠? 지하 1층이랑 요 1층 저 뒤편도 주차장이에요. 요 2층부터가 이제 커뮤니티가 있는 거고 공용 공간이 있고 3, 4, 5 여기가 이제 실제로 입주자들이 사는 공간이에요. 그래서 총 36세대짜리고 저는 맨 처음에 봤을 때 약간 수련원 같은 느낌이 좀 나가지고 와서 보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곧 있으면 개소식을 하는데 이제 또 구청장님 나와서 한 말씀 하실 텐데 어떤 분화 말씀 하시는지. 안녕하십니까. 동작구청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커팅해 주시기 바랍니다. 파이팅! 미일경제 기자님. 네, 안녕하세요. 매경에서 기억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저희들이 여기 커뮤니티실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. 한 군데는 이제 아침을 주려고 천 원짜리 아침 식당을 만들어줄 생각이고 두 군데는 아직 저 입주 다 참여 상의해서 거기다가 뭔 커뮤니티 시설이 필요한지 여쭤보고 의견 물어보고. 네. 자 드디어 이제 저희가 월세방에 들어오게 됐습니다. 여기가 공용까지 포함하면 35제곱인가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전용으로 따지면 한 6평 정도 되는 건데 빌트인 들어가 있을 거 다 있고 에어컨도 새 거 깔끔하고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다 새 거고 너무 좋은데요? 사실 제가 보고 감탄했던 건 뭐냐면 좋은 월세방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의 개인적인 기준은 그거였어요. 샤워실이 화장실에서 분리되어 있느냐. 근데 여기는 샤워실이 분리가 되어 있다. 이것만 봐도 되게 컨디션 좋은 월세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도 다 이제 요즘 슬라이딩 도어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깔끔하고 전 좋은 것 같은데요? 창도 이 정도면 되게 큰 거 아니에요? 우진 PD 잠깐 와봐. 저희 매브리에서 아주 큰 전력을 담당하고 있는 김우진 PD인데 부산에서 올라왔나? 네. 부산에서? 매브리 젊은 피 김우진 PD입니다. 처음에 올라왔을 때 너가 고시원 살았다 그랬잖아. 네, 사당동에 고시원에 제가 살았습니다. 몇 달? 네 달 정도 살았습니다. 그러면 거기는 월세가 얼마였어? 월세가 40이었죠. 비싸다.
나름 그쪽에서는 스위트룸이라서. 근데 거기랑 비교하면 어때? 거기랑 아마 비교가 안 되죠. 지금 거기랑 비교할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이랑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 지금 이사한 원룸? 네 지금 살고 있는 관악구에 천에 48 살고 있는데 거기보다도 지금 거의 1.5배 넓은 것 같고. 관악구에는 근데 이런 거 없냐? 관악구에는 제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영상 편지 한번 갈까요? 구청장님 관악구의 젊은 피 김우진입니다. 제가 지금 한 달에 200 버는데요 주거비로 50이 나가고 있습니다. 한 달에 버는 급여로 서울에 집을 살려면 600년이 걸린다고 방금 계산을 해봤거든요. 연애도 할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습니다. 얼른 이런 만원주택을 많이 만드셔서 관악구의 청년들은 관악구에 훨씬 많거든요. 잘 부탁드립니다. 그럼 제가 연임 꼭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성공! 이제 아까 여기가 커뮤니티 공간 만들겠다고 한 데인데 수요자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. 골프장 지어달라고 해도 해주시려나? 방도 이렇게 깔끔하고 커뮤니티 시설도 입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는 하는데 저는 과연 월세 만원 주택이 지속 가능할지 좀 의심스러웠습니다. 그래서 직접 이 사업을 추진 중인 담당자에게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. 최초 모집 공고가 이제 13만 얼마 정도에서 이제 만원으로 4월에 발표하셔서 깎인 거잖아요. 최초의 금액 대비 이제 12만원 정도가 이제 할인이 된 건데 대한민국 동작 주식회사에서 낸 기부금이 3천만원 정도라고 이제 보도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전체가 36세 되면 12만원 곱해보니까 월에 한 430만원 정도 나가는 거더라고요. 7개월치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건데 이게 실제로 그래서 만원을 내면서 살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건지 7번 연장해서 14년까지 살 수 있다고 공고에 돼 있더라고요. 그럼 그 기간이 쭉 보장이 되는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. 재반 제도를 마련해서 가능하게 유지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저희가 추후에 이제 좀 제도 마련을 해서 발표나 뭐 이런 거를 할 건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그걸 마련 중이거든요. 어쨌든 여기는 만원 주택인 거는 변치 않아서 수익금으로 할지 수익금 다른 제도로 할지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법적으로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구에서 예산을 태우든 14년은 만원으로 다 유지가 된다. 14년 말고 계속 어쨌든 여기는 만원 주택 네. 사업으로 네. 할 거라는 게 이제 처음에는 생각은 이거를 14년이 공고금에 있지만 오랫동안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선순환 구조로 이제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살고 이제 또 새로운 청년이 들어오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다. 맨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? 저 중앙대학교에 재학 중인데 친구가 중앙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에 동작구 청년주택에 올라와 있다 나 신청할 건데 같이 한번 봐라 이렇게 해서 네. 봤는데 저도 조건 보고 맞길래 그 친구랑 같이 해가지고 또 그 친구랑 같이 돼가지고 아 그래요? 네. 친구분이랑 같이? 네 아우, 축하드립니다 같이 했습니다 만 원으로 발표 난 거 보고선 기분이 어떠셨어요? 아, 일단 그 사실을 저희 입주자들은 아마 모르고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오늘 아침까지도 그냥 13만 원이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기사 어, 같은 정말요? 거를 네 어. 기사 같은 거에서 만 원이라고 하니까 에이, 뭐지 내가 알던 거랑 다른데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네. 오늘 와서 설명 들으니까 지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아. 달에 만 원으로 할 수 있다고 들어가지고 잘 됐다 싶었습니다. 아. 네. 오늘 저기 구청장님께서 저기 개소식에서 네네. 2층에 있는 커뮤니티 시설 이제 수요자가 원하는 아, 네네. 해주겠다. 뭐 건의하고 싶으세요? 공부하는 공간 일단 1차적으로 있으면 좋겠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 플스 네. 같은 거 사달라고 하면 안 돼요? 아 그거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철권 아니, 네. 아니 스트레스도 풀어야 되니까 네. 여쭤보고 의견 물어보고 예 오늘 이렇게 해서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양녕 청년주택 만원 청년주택 한번 살펴봤습니다. 둘러보니까 정말 입주하신 분들께는 진짜로 좋은 일일 것 같아요. 와보니까 이런 게 정말 많이 늘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. 요거 관련된 기사를 보니까 뭐 청년들에게만 혜택을 준다 뭐 요런 이제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사실 복지 행정이라는 게 그런 부분은 불가피한 면인 것 같아요.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가장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계층에 이제 그거를 투입을 하게 되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하는 건 이제 정책을 하는 사람의 몫인 것 같아서 근데 동작구는 그런 선택을 했던 거고 동작구에서 어쨌든 이런 것과 비슷한 모델들을 많이 늘려갈 거라고 해요. 이제 다음번에는 전세임대로 해서 뭐 15평 20평짜리를 해서 청년 특히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세임대 주택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생기게 되면 한번 어떻게 생길지 어떻게 운영이 될지 한번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재밌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